시야 교정하고 크라운 브릿지, 네, 크라운 치료 협진 진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라운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 결손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은데 간혹 이렇게 뼈가 정말 약하고 이렇게 뼈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크라운 브릿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치아 결손치 부위 공간도 이렇게 벌려서 만들고 크라운 브릿지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브릿지는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조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우리 환자분 이제 밑에 크라운 브릿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보철을 시팅을 했는데 소재가 지르코니아로 했죠? 네. 네, 지르코니아 3번 브릿지라고. 자, 브릿지 치아 하나 없는 걸 이렇게 연결한 브릿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환자분이 인비절라인 교정 치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릿지 치료 인비절라인하고 이렇게 치료할 때는 간단히 이렇게 협진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협진의 중요성을 이번 상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철이 오늘 완성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가 지금 틈이 벌어져 있고 예. 원래는 저 틈을 제가 인비절라인 마쳤을 때 그냥 브릿지암에서 저걸 다 메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걸 메우려고 하니까 치열의 정중선이 이걸 다 메우려고 하니까 약간 한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보철 크라운 담당하시는 원장님하고 뭐 협의를 해가지고 좀 힘들지만 우리 인비절라인 한 세트 더 할 겁니다. 더 해가지고 저 공간을 보철에서는 정중선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 공간 조금 남은 거 저거는 치아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보철이 다 끝났는데 틈이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환자분은 사실은 뭐 많은 비용도 드리고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최종적인 이 모양이 정말 이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들끼리 이렇게 협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은 뭘 할 거냐면은 다시 인비절라인 오늘 전체적으로 스캔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다시 장치를 한 세트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요 텀을 다 메우면서 정중선도 맞추고 예, 그렇게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아, 니는 뭐 교합이 좋았어. 뭐 아 이거 되게 교합지도 빠졌네. 아, 그냥 괜찮아요. 다음부터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 교정과 옮겨가지고 다시 마무리 진료 한번 할게요. 네, 사실 과거에는 저도 치아 교정만 할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교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진료를 이렇게 크라운 브릿지를 해로 치과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져 오면 그냥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교정한 거하고 보철 크라운 브릿지 한 거하고 이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치과는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협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협진 진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인비절라인 진료할 때는 이렇게끔 같이 협진하는 것이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